드디어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추경심사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꼬박 12일 만에 시작된 심사지만 이제라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여야가 총선 전에 이미 뜻을 모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속도를 낼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지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 긴급하게 예산을 심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국민께 조금 더 빨리 혜택이 가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20대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 국회 공전의 장기화 등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국민의 명령이었던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은 최후의 수단인 패스트트랙에 태우고서야 겨우 처리됐습니다. 또한 정경에 묻힌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 공전으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가 이제 임기 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21대 국회를 새로 짜주셨습니다.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는 21대 총선 표심에 비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심사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 국민이 20대 국회 명령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입니다. 비록 또다시 정쟁에 휘말려 12일이나 늦어졌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희극의 제목처럼 이미 다 좋을 수 없는 국회지만 끝이라도 좋게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힘내게,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게 하는 생명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체 없이 지급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마지막 밥값을 다해 나갑시다. 적어도 마지막만은 국민께 예의를 지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